기사단의 단장 박서지. 가자 가자 박서지. 박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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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죠. 단장 맞을 수 있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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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 화이팅. 아 야 아니 뭘 단장을 벌써 써요. 기세로 가는 거예요. 아, 기세로 불편하네. 세게 갑니다. 지금 진해성 나오려고 지금 양말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예,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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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정하셔서 해성 씨 앉아 있어요. 일단 앉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탑 세븐에서도 아주 센 카드를 갖다 붙입니다. 우리도 단장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난 피하고 싶다. 지난번에 졌어. 피하고 싶어. 큰 판의 강한 남자. 대판의 사나이 안성훈. 박서진에게 안성훈 붙입니다. 이번에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여기서 지면 그냥 이때까지 싸운 거 다 묻은 건 거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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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우리도 기운 줘, 기운 줘, 기운 줘. 진진 대결입니다. 자, 미스터트롯 진대 박서진의 대결입니다. 자,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대결 전적을 좀 살펴보면은 현재 1대1. 아, 1대1 상황. 예, 1대1 상황. 아! 안성훈이 이겼습니다. 안성훈이 박서진을 잡았습니다. 떠나자 살아야 한다. 자, 안성훈! 박서진! 박서진 100점입니다. 박서진 100점! 그때 또 제 노래로 졌어요. 노래도 뺏기고, 한우도 뺏기고, 네네. 승부도 뺏겼었죠. 다 뺏겼었죠. 어떻습니까? 안성훈과의 대결. 안녕. 예. 정리가 되는 날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쿨하게. 지금 1대1이니까 네네. 무조건 승부는 납니다. 딱 승부를 봐야 될 타이밍에 절묘하게 두 분이 만났네요. 자, 그러면은 어떤 노래 합니까? 안성훈 씨 먼저. 저는 요 정도 빅매치면 불꽃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선희 선배님의 불꽃처럼, 불꽃처럼 준비했습니다. 센 노랜데. 내 한 몸 불살라서 우리 팀의 승리를 가져오겠다. 저는 성훈이 형이 옛날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릿고개 준비했습니다. 꼭 좀 기억하세요. 성훈 바쁘라서 기억을 못해. 돌아가라 돌아가라. 보릿고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 요즘 너무 배불리 산다. 안성훈 혼미해집니다. 자, 박서진 씨 무대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이장의 무기. 와, 큰일 났다. 와. 아니, 장구 끝까지야. 저거 반칙이잖아. 세 번째 승부, 안성훈과의 대결. 박서진, 음악 주세요. 뛰지마라 태꺼지라 가슴 시려 보고개길 주님 배잡고 물 한 바가지 배채우시던 그 세월 어찌 사셨어 적은 높이에 휘치자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니 손 잊고 살았던 한마리 보릿고개여 가자 헤이 불필이 꺾어물던 슬픈 곡 주님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갈래 갈래 갈래. 태꺼지나 오지마 오지마 가슴 시린 돌고 고객길 주님 배잡고 물 한바다치 배채우시던 그 세월 어찌 사셨어. 조금 높이에 시절 바람결 지워져갈 때 어머님 손에 잊고 살았던 한 마리 돌이고개여 불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촌이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불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촌이 어머님의 통곡이었어. 자, 박서진의 보릿고개, 장구와 함께한 보릿고개 점수 확인합니다. 박서진! 박서진! 99점! 99점! 오, 필승 거리야! 오, 필승 거리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필승 거리야! 오, 오래, 오래! 축제 분위기입니다. 황금 기사단. 야, 연속해서 99점. 형 100점 안 나오면 여기 오지 마요. 지금 예, 우리가 100점으로 이기면 되는 겁니다. 공간은 있어요. 딱 하나. 안성훈의 무대입니다. 음악 주세요. 창밖을 보며 바람 사이로 님 모시네. 있는다면서 저 멀리로 갔니. 내가 보고파 오시는가. 진정 이별 후에야 사랑은 다시 피어나나. 불러도 불러도 대답이 없다. 당신의 거센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되리라. 야, 100점 가자, 100점 가자. 피어나나 불러도 불러도 대답이 없다.
불어도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되리라. 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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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100점! 자, 안성훈. 안성훈 과연 100점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불꽃처럼 점수! 불꽃처럼 점수! 아! 96점. 어려운 노래였어요. 노래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이렇게 된 박서진의 승리. 박서진 99대 96. 박서진이 이기면서 황금 기사다. 예, 연승입니다. 2대 0으로 합성합니다. 아, 왜 이렇게 다 지고 있어?